있는 거 찍는 겨? 응. 갑시다. 이렇게 가서 저기 하고 고양이랑. 와, 여기 인사해야지. 임신하고 들어온 애들이 많았어서 가족 단위로 다 똑같이 생겼냐? 단체로? 나이 많고 아픈 약간 배우르신 방이라고. 여기 다 겁이 많아가지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틀어졌냐 이거? 한번 때려야겠다. 화장실 해서 거기 가는데 거기 짱이들이랑 여기는 괜찮지. 화장실하고 놀고 이래가지고 물티슈로 이렇게. 아, 바닥을? 아니에요, 식기. 아, 진짜? 근데 아니 얘네들은 화장실이 좀 무섭던데? 여기는 화장실 엄청 잘 돼 있는 거야. 옆에는 애들 많은데 두 개씩 밖에 없어. 약간 강아지 위주 사람들 생각하니까 고양이 흉 물품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그냥 봉사자들이 필요해 보이니까 하나씩 들고 온 건데. 아, 그리고 봉사자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화장실이랄까? 사주면 일주일이 안 돼서 저렇게 돼. 아, 진짜?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다 달려들어서 그 끌던. 그래서 애들이 기관지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나이 많은 애들이라.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너무 속상해요. 여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사람이랑 또? 돈. 돈? 좀 주식회는 먹으면 좋은데. 근데 우리 욕심이 너무 나고 앉으다가 쟤네 달라들지도 않았어. 착하네 강아지들이. 다 착해요. 얘들고 안기고 강아지를 물티슈로 하다니. 아니 근데 맨날 이렇게 강아지들이 우는 곳에서 쉬고. 근데 그나마 얘네가 사람 없으면 안 짖는 애들이어서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굳이 그렇게 주지 마. 이거 스크래쳐 버릴 거임? 예, 종이? 들고 나갔습니다. 스크래쳐에서 이렇게 먼지가. 가. 야, 문부터 닫아야지. 가, 가. 얘네는 진짜 탈출자. 아이고, 여기 진짜 조금만 타. 다이래요, 나머지는. 근데 얘네는 천사들이. 약간 말 잘 듣는 애들이구나. 그냥들. 아이고. 쫄쫄쟁이 같아. 신입생? 어디? 우리 미키 언니. 너 나와. 나와. 미키. 예? 대모가 없어. 아이고, 애기네. 아닌가? 아유, 좋은데 싫은데, 좋은데 싫은데, 좋은데 싫은데네. 반갑습니다, 배식. 바로 먹어. 아, 나도 저기 있는데 자주 먹어. 아, 얘는 놀아주는 거 진짜 좋아. 네, 너무 봐. 뭐야? 너 뭐야? 너 앉아서 그냥 두들겨. 얘가 크림. 예? 응. 크림. 누구? 더블 똥꼬. 저기 애교. 어, 뭔지? 어, 놀라지가 진짜. 바닥이 번질번질해지지. 너, 너 왜 입양 안 가냐? 근데 루마. 뭔지 봐, 뭔지. 물로 틀 순 있어가지고. 강아지는 오줌 때문에. 냄새 나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게. 아, 예뻐, 아, 예뻐. 누구야? 누가 이렇게 예뻐? 얘 왔어. 자기도 했다. 누구야? 누가 이렇게 예쁘나? 누구? 누구? 너네들은 네가 누군데?
이거 씨발. 나 이것 때문에 그 얘기한 거야. 버리고 싶어. 나 버리고 싶어. 근데 매트가 부족해. 매트가 필요하겠다. 이게 너무 커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손으로 이렇게 꾹 잡고 있어. 싫은데 골골장을 왜 그러냐. 아니 왜 이렇게 휘어 있냐. 너무 자라서 그런 거다. 넥스트. 오늘 세 번째 방 냄새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얘는 진짜 특이하니까. 여기 약간 까만 애들이 무리네. 네 번째 방. 경민이가 먹었지. 누가 토했어? 이렇게 비닐 먹으니까 토하지. 누가 여기서 군데군데. 우와, 너 진짜 어? 호랑이만 하다. 우와. 맞아, 이거는 뜯지 못했어, 참. 시간은 나. 그치? 고대하다, 진짜. 그지요. 귀여워. 환기 싹. 이거 뭐예요? 검은 색깔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너 되게 맹꽁이 같이 생겼다. 이거 너무 불길의 징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다친다. 고양이들이 난리. 못 써? 쉬해? 오! 뭐야? 그냥 저질러 버리면 돼. 부린 줄 알았는데? 제목이요. 이제 마지막 방인가요? 걱정이 방입니다. 어, 여기도 환기시켜야겠다. 너무 시원해, 그치? 이건 어떻게 고정해야 돼? 여기 지금 일손도 부족하고 고양이들 용품이 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한번 여기 캣타워랑 이런 거 쫙 갈아주고 싶은데 손이 부족해서 한번 우르르 감독님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놀아줄게. 응? 미안해. 잘 있어. 얘 뭐야 얘. 또야, 너 근데 진짜 귀엽게 생겼어. 얘는 대박. 난리가 났어. 미쳐버려. 누구지 하니까. 여기 올라가. 어때? 여기 토토 자리. 여기 라떼 자리. 얘도 귀여워. 응. 여기 자. 제일 오른쪽이 노랑인가? 얘가 흰색이구나. 응. 산책받은 아이들만 산책할 수 있어. 아이고, 너무 가고 싶은가 봐. 가게? 신났어.
또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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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하는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결연을 해가지고 계속 매달 후원을 하면은 이렇게 산책도 시켜줄 수 있고 지금 쪽에 다른 봉사자분들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는 이제 애견 카페도 데려가고 어제 밖에 나가서 미용도 시켜주고 차 타고 막 어디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본인이 더 챙겨주고 싶은 아이랑 결연을 맺으면은 거의 강아지 키우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가자.